온갖 음행에 시달렸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허울을 던질 수 있습니까? 각하 배웅방송 다스베이다 제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노인네 주진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시브랄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용민이가 하는 그 시브랄 귀에 착착 감긴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 댓글 테러를 일삼는 자들에 대응하는 시브랄단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브랄단도 사실 김어준이 아니라 김용민이 만든 조어예요. 네. 국어사전에 올라갈 거예요. 굉장한 돼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재정이 하겠다. 그래서 방송 중에 다양한 피드백이 가능한 기능들. 그게 되도록 진화하겠다. 그래서 첫 기능으로 화살표 버튼, 링크 버튼, 소인 침대. 그러면 그 버튼이 뜰 때는 그걸 누르면 그거 관련된 자료, 영상, 화면, 사이트로 넘어가는 버튼이 생겨요. 생겼어, 지난주부터. 써보시고. 앞으로 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주진우한테 제보하고 싶어. 주진우 전화번호 모르잖아. 시사인에 전화해서 바꿔도 안 바꿔줘. 없어, 사무실에 주로. 전화번호 알려달라도 안 알려줘.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신분도 출출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기능이 생기냐면, 주진우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보 창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버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버튼이거든요. 예. 주목해서 봐주시고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바뀌었습니다. 자, 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김관진, 인관빈, 석방이나 김세욱 기각 이런 게 다 일부 사법부를 동원한 각하 구출 작전, 이 뒤에 코어가 있다 보수에.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가 우병우는 이번에는 구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아, 그건 정말. 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우병우는 이번에는 구속. 구속 사유가 명확해서가 아니에요. 그 전에도 명확했어요. 그러니까요. 석방이. 네. 석방할 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네. 네. 박근혜 관련자들은 이제 끝났다고 버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저지선을 끝난 거예요. 저지선은 이제 이명박 코어. 백화라인에 저지선을 친 거지. 네, 거기에 이제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럼 코어들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클릭하면 나옵니까? 그건 안 나와. 아, 그건 안 나와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일단 속마음 연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종무원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무상급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제 돈을 들여 가족들의 식비를 부담하게 되어서 졸라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밥 얻어먹는 집사람 아들 딸의 잔혹함에 졸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얻어먹으면 계속해서 얻어먹으면 거지가 된다고. 아무리 월급이 적더라도 벌떡 일을 써서 일을 하고 말이지. 어? 천 원짜리라도 돈 벌어서 네가 돈 밥을 사 먹으라고.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쩜 올해는 마지막 생일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스라는 네 살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머리를 콱 쥐어 다음 쓸데없는 이야기.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이런 새끼는 해초를 맞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여러분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게 집새끼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험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조금 좀 무성의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12월 20일이네요. 생각해보면 정상적이었으면 오늘 투표를 하고 지금 개표 아니. 아, 투표가 그러네. 지금 끝나지 않을 시간. 출구조사가 이제 나올 시점. 12월 19일은 졸라 살떨렸겠지. 네. 아, 씨발. 이명박 생일이었고. 5년 전 그때 기억하십니까? 2012년 6시.
아유,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존나 시브랄이었습니다. 그런 시브랄도 없었어요. 그런 시브랄도 자, 코어 얘기를 좀 해보자고 오늘. 누구냐? 우선 여기에 저는 특정 재벌 혹은 재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면 사람을 못 부려요, 절대. 돈이 필요해. 그런 재벌과, 그리고 정치인은 스피커가 없으면 못 해요. 당연히 이제 특정 매체 혹은 매체들, 그들이 포함된 어떤 보수 세력을 지탱하는 카르텔이 있다. 있어요. 분명히. 이익 집단이자 정치 집단이자 공작 집단. 저는 여기에 반드시 정보기관 출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바인데, 왜냐하면 보수 카르텔이라는 게 지탱하고 싶으면 정권이 공작으로 지탱했거든요. 박정희 이래로. 뭐 도청하고 미행하고 사찰하고 또는 조작하고, 이게 정보기관이 꼭 필요해요.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 바이고.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냐? 그럼 벌써 폭로했지 우리가. 예. 앞으로 특정해서 밝히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하지만 있습니다. 이 코어의 컨트롤 없이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에 조중동이 똑같은 논조를 완전히 통일해서 일제히 발사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사설이 그냥 일제히 나오죠. 똑같은 논조로. 예를 들어서 댓글 부대 있잖아요. 댓글 부대. 예를 들어서 댓글 부대가 허접하게 그냥 무조건 문재인 비난만 하고 이럴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공격할 테마를 선정하고 그리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타겟을 집중 공략하고 이 과정 전체가 군사작전 하듯이 아주 신속하고 일사불란합니다. 최근에 최신 테마는 뭐냐면 친박 이꼬르 문빠 이꼬르 일베 이거예요. 가장 최신의 최근 댓글 알바들의 타겟은 이런 등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문빠 친박 일베 니들 다 똑같은 애들이야 라고 등식을 만든 다음에 문재인 지지자들을 온건한 진보 혹은 뭐 자신은 누군가의 빠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성적이야 이런 계층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공작. 이게 댓글 부대의 가장 최신 트렌드예요. 이렇게 댓글 방향이 일정한 그 방향성을 띠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예를 들어서 그 방향성과 일치하는 기사, 보수 매체의 기사 여기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빠들이 문자 폭탄 보낸다 혹은 문빠들이 좌표를 찍는다 뭐 기사 계속,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베 닮아간다. 문빠들이 문빠는 문 대통령이 직접 자제시켜야 된다. 이거 최근에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이 기사들이 대부분.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댓글도 예를 들어 나도 문재인 지지자지만 그렇죠.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시작되는 댓글이나 게시판의 글들 많아요. 최근에 폭증했어요. 중국 방문 전후해가지고 이런 댓글 공작들은 이런 기사들과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댓글, 그리고 기사, 조중동이 나서서 그 다음에 이제 종편에서 그거 씹고 그런 다음에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막 뿌리고 패키지로 움직여요. 이 문파 프레임은 사실은 노무현 때 한번 써먹었던 거예요.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노빠라고 하는 이 빠라는 단어에는 어떤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빠순이 지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공격이 시작됐을 때는 노빠 특히 지식인들이나 식자층이 자기가 빠라고 불리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문재인 지지자이면서 나는 그런데 노빠는 아니야 라고 앞에 토달게 만들었어요. 위축시키고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적극적인 지지자임을 표명하는 걸 실제로 지지자인데 굉장히 비겁하고 취약한 지지층을 만들어내는데 당시에는 성공했어요. 나는 노빠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쩌고저쩌고 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 한 번 성공했던 프레임을 다시 돌리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진보 성향의 인사들에게 굉장히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히려 일반 지지자들한테 이제 안 먹혀요. 일반 지지자들이 굉장히 진화했기 때문에 최근에 댓글 오발단 전문가로서 제가 계속 그들의 타마가 뭔지 계속 바뀌어가거든요. 이런 패키지에 최근에 확 들어오는 또 다른 그 작품이 그 문재인 방중 홀대론이 홀대론 홈방 네. 엄청나게 쏟아냈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TV조선이 최선봉에서서 이런 거 원래 TV조선이 매달아요. 그런데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당국자가 아닌 우리 측 인사들과 자주 식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민 행보의 하나로 시장 식당에서 꽈배기 조찬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식당에서 국빈을 안내하는 중국 당국자조차 없어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시 주석 국빈 만찬과 선민월 충칭시 당서기 오찬, 시장 조찬과 동포 오찬을 제외한 6끼가 비공개 혼밥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의 서민 식당을 찾았습니다. 값싼 쌀국수를 주문해 먹자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수행원도 물린 채 미국 스타 셰프 앤서니 브루덴과 단 둘이서 파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분짜와 베트남 맥주 등 저녁 식사로 치른 비용은 고작 7천 원. 식사가 끝난 후 주방을 향해 엄지를 치켜둔 후 기념 촬영까지 마다하지 않는 소탈한 모습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아니 그 오바마가 한국 돈 7천 낸 거예요? 이번 국빈 방문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밥 먹는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10번의 식사 자리에서 단 두 끼만 중국 지도자와 함께할 뿐입니다. 노영민 주중대사와 강경화 외교장관 등도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 중국 측 인사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 방문 사흘 동안 7끼를 혼자 먹은 겁니다. 중국의 부적절한 외교 영접은 한국 길들이기 차원의 의도적인 홀대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이 쌀국수집에 불쑥 들어가 우리 돈 3천 원 남짓한 소박한 국수를 먹었습니다. 베트남 국민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 서민식당을 찾았습니다. 동행자는 방송사 음식 프로그램 진행자. 수행원까지 물리친 두 사람은 현지인들과 어울려 맥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습니다. 밥값은 모두 6달러, 우리 돈 7천 원이었고 오바마는 몰려온 인파의 환송을 받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우재입니다. 이렇게 보도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철저하게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홀대론. 중국에서는 저렇게 보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 당연히 중국에서는 저렇게 보도했죠.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도 저렇게 얘기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러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이 문재인 정부 특별히 경제 태스크포팀의 첫 번째 과제였는데 사드로 엎질러져가지고 중국이 중국한테 명분이나 실리를 주지 않으면 중국이 그 한국을 만나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공을 들여서 국빈 방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드로 너무 이렇게 얼음장 같았잖아요. 관계가 지금 훈풍이 분다는 거를 던져준 것만 해도 올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였어요. 사실 이 정권 초기에 저한테 중국에서 공산당의 높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남북 문제나 북중 문제 그리고 중국과 한국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야. 저한테요? 저는 고발 기자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명박인데요? 그랬더니 제 담당은 이명박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직접 시간을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주신다면 바로 날아오겠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연락을 해서 토요일날 약속을 잡고 하루 만에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사드 이게 이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그 이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엎질러진 물인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방산비리 얘기하는 거죠? 네, 방산비리.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방산비리를 밝혀서 사드의 실체, 사드가 들어오게 된 실체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릴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중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뭔가를 또 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줘야 시진핑이 그걸 풀지.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에도 강경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시진핑이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을 줘야 사드가 풀려요.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내년까지 중국 관계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고 그분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까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게 풀리고 방중을 했어요. 이거 하나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이제 해빙 무드로 넘어갔다. 이거 하나로 경기는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한데 그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혼밥 얘기를 하는 네, 건데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대통령 순방은 무조건 지지율 상승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정도의 차이만 있어도 그런데 하물며 중국이잖아요. 응? 이게 뭐야? 아니 이제 용민의 눈을 바라본 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요? 아니 이제 용민이 눈으로 본 관객석을 이제 화면에 담아보려고 어떻게 해보라고 했더니 저렇게도 설치한 거야. 네. Full HD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이러고 운전하면은 이게 바로 저기 뭐야 블랙박스가 되는 거예요. 라스베이더 블랙박스예요 이게. 뭐라 뭐 하다 말았지? 아 순방하면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특별히 중국이잖아요. 게다가 가장 어려운 숙제지 않습니까? 중국이 국빈 방문을 받아줬다는 것은 네. 받아줬다는 것은 사드 문제를 좋아 묻어두자고 합의가 된 거거든요. 이미 9월부터 물밑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방문에서 그래 사드 문제는 이제 접어두자라고 그 문제를 끝내고 와봐요. 지지율 폭등하는 거예요. 실제 맞습니다. 성과를 제대로만 전달하면 실제 중국 전문가들이 올해 안에 문재인이 사드 관련해서 중국의 마음을 풀 길이 없다. 만약에 사드에 대해서 제한적인 내용들이 풀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풀렸고 중국까지 간 거예요. 대성공한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언론이 정상적이었다면 이 성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전달해도 지지율 대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쪽 코어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아야 되는데 각하로 가는 길을 지지율까지 올라가 봐. 지지율은 잡아내야 되고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가기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이런 거는 다. 가서 밥 혼자 먹어서 이 씨발 서민행보 인질 당연히 다 알아요. 그리고 중국의 먹히는 줄도 다 알아요. 오바마 때도 그렇게 보도하잖아. 다 아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십새끼들이 딱 해줘 네가 중간에. 시브랄랄랄랄랄라. 이거 조금 좀 테이프가 늘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시브랄 해야 되는데. 시브랄. 시발 억지스러운데 웃기다 근데. 그리고 이때 이 아까 얘기한 댓글 블랙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실제 이때 패키지도 돌아간 거예요. 패키지. 대통령 순방을 가기도 전부터 이렇게 철저히 매긴 거는 처음이고 사실은 진보 매체들도 여기 휩쓸려 간 거예요. 그런가? 왜? 중국 전문가 없거든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드 문제를 푸는 성과에 대해서 빨아주는 거 못하거든.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도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보수가 60년을 괜히 집권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 이 앞에 딱 10년밖에 더 있었어? 그리고 처음 하는 거야 처음. 이쪽 진영은. 10년 그때도 언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언론은 그때 어땠습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노무현 탓이었잖아요. 여전히 걔들은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저지선을 지금 각하선으로 치고 네. 졸라게 반격 중이에요. 네. 사실은 그 반격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저는 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예전 비교해보세요. 예전에 무슨 대통령 나갔다면 에너지 자원 외교 강행군 포스트를 내조 외교 막 박근혜 패션 외교 이런 깊은 뜻이 패션 외교의 깊은 뜻이
한중 정상회담 패션 외교 이런 거 빨아주고 맨날 그랬었거든. MBN 뭐 선글라스 끈 박태순 패션에서 외교를 읽다 족가는 소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 나갈 때마다 외국어로 계속해서 연설한다고 이렇게 해서 공을 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진 찍자는 얘기를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도 못 알아듣고 사진 찍자. 네? 네? 아니, 영어로 중국어로 내내 못 알아듣고 그냥 생각해 왜 YTN에서 패션에서 외교를 읽다 이런 보도하고 자빠졌을 때예요. 그때는 이거에 반에 10분의 1만 보도였어도 지지율 폭발했어요. 이번에 진짜로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근데 정반대잖아. 정반대. 바뀐 게 없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왜 박근혜가 한복 입다 차에서 내릴 때 엎어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유머 코드. 몸개그. 제목이 유머 코드였어. 자, 시부랄. 자, 이거 이 선글라스 이거. 어? 패션에서 외교를 읽는데 적도 시발. 선글라스 야. 이랬었다고. 이랬던 애들이 싹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혼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 외교 중국에서 굉장히 호감도 높은 1위 기사였거든요. 대부분 이 기사가. 중국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신기하거든요. 중국에서 이런 거 안 해요. 주석이. 응? 그리고 열병식에 저기에 참석하면 참석하는 게 아닌데 저기에도 외교적인 의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중국에서도 좀 띄워줬다고요. 그러면 조금만큼 약간의 칭찬 기사만 있으면 국내에서 그때 찾아보면 중국에서 난리가 났었지. 그렇죠. 열풍 불고 있는 박근혜 열풍, 뭐 전기도 나와, 그리고 박사모 뭐지 팬클럽 생겨, 말도 안 되는 기사가 계속 쏟아졌어요. 이런 것보다 더 안 웃기잖아. 그래도 선글라스 껐는데 패션에서 외교를 읽다. 야. 아까 그 전께 더 웃겨. 이거 봐봐. 이렇게 뭐, 깊은 뜻이 누가 알아? 이거. 저 옷 만들어다 주고 했으니까 고영태가 알겠네. 고영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날 오태우라고 해가지고 하면 허리가 안 맞고 어깨가 안 맞고 뭐 안 맞고 그렇대요. 뭐가 안 맞다는 데 여기 1cm 줄여주고 여기 5mm 줄여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갖다 주잖아요. 정확하게 고쳐오셨네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사실 최순실 박근혜가 외교를 똥칠을 해놓고 가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드를 그냥 똑 던져놓고 김관진 황교안이 배치해놓고 가서 그리고 돈을 먹었겠지 뒤로는 지들은. 네, 어려웠어요. 그런데 배치를 해놨고 그리고 트럼프가 저렇게 계속 그 위협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사드를 조기 배치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북한 간의 관계를 풀려면 중국을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명분 실리 줄 게 없어 우리나라가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빈 방문하고 서로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은 굉장히 그래서 시진핑이 그 공산당 내부에서 비판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만나주고 다 풀어줬냐고.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홀대는커녕 필요 이상의 환대를 한 거예요. 자기들 정치적 상황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를 미국에 뺏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 적정한 선을 잘 타고 가서 필요한 걸 서도 얻어낸 거예요. 대단히 성공적인 거예요. 황교안이 시진핑 만나가지고 사드 배치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고 나서 바로 배치해버렸잖아. 그때 그렇죠. 중국 애들 굉장히 모욕을 느꼈었다고. 엄청나게. 아니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든가 최소한. 특사로 간 사람도 사드 배치는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빨아주는 애들이 싹 돌변해가지고 혼밥 논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려야 되잖아. 올라가면 안 되거든. 더 마음대로 못하잖아. 올 연말은 지지율 떨어뜨리고 내년에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에 선거를 치르고 각하도 지켜내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지율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 선거 치르고 다시 지역구도 그 다시 혐오 다시 비난 비판의 언어로 이렇게 양분하면 자기네들은 먹고 살기 좋거든요. 그때 같이 나온 게 문파 프레임이에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문파 프레임을 댓글 부대가 집중적으로 달기 시작했거든요. 요 방중 기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보수 매체들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일정 정도 전체 프레임을 보지 못하면 아 문재인 지지자는 극렬해.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이런 사람들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아 그럼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옆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댓글 부대가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댓글 부대들이 열심히 댓글을 달아도 문재인 지지자들이 대단히 열성적이거든요. 댓글 달았는데 가서 다 엎어버려 다. 네. 댓글 공정을 미치겠거든 아주.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막 막았어. 지지율도 막고 떨어뜨리고 막 댓글 공작하고 했어. 결국은 다음 정권을 재창조를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걔들이. 걔네들은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음을 어떻게 다시 먹는다. 뺏어오냐 5년 만에. 그거밖에 없는데 그중에 그것도 역시 이제 이 코아들이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다시 뺏어오냐. 그중에 첫 번째 작품이 제가 보기엔 국민 발언의 통합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작전이 안철수야? 보세요. 이 합당의 본질은 국민 발언의 합당이 아니에요. 보수를 재편하는 프로젝트. 보수가 이대로 다시 집권할 수 없다. 보수를 재편해야 한다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근데 안철수 대표 자신이 혼자서 보수의 판을 재편할 능력 없어요. 힘도 없고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도 않아요. 지금 안철수 행보는 이미 손에 쥐고 있는 현금 이거 포기하고 아직 발행도 안 된 어음을 무조건 약속받은 것처럼 달려가는 거거든. 이거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저쪽에서 제시받은 로드맵이 있고 그리고 그 로드맵이 자신의 이익과 일치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민주당을 깨고 나갈 때도 그랬었고 앞으로 조중동과 종편이 이 소위 이제 합당 시도를 다루는 프레임을 봐요. 그러면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우호적일 겁니다. 일단 저 워딩부터가 우호적이에요. 호남 중진들 제치고 정면 돌파 당심으로 정면 돌파 굉장히 우호적인 그 이렇게 프레임이라는 건 단어 선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 장관 임명할 때 막 야당이 반대한다 그러면 보수 언론들은 뭐라고 뽑느냐 강행이라고 뽑아요. 임명권 행사 임명 정면 돌파 이렇게 하지 않아 강행이라고 하지. 그렇죠? 단어 선택부터 이거 반대가 있어서 하면 안 되는 건데 강행한다 이런 뉘앙스거든. 국민의당 내에도 졸라 반대하잖아. 그럼 이것도 최소한 강행이라고 하거나 또는 고집 무리수 고집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정면 돌파 반드시 해야 될 걸 하는 거 아니야. 당당하게 그런 뉘앙스를 담고 이걸 보도하는 거거든.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졸라게 지금. 네. 자, 저 정면 돌파 하나에 무리수 강행 그다음에 자충수 억지 왜골수 네. 얼마든지 많은 부정적 폼밥처럼 프레임을 걸 수 있거든. 불통 뭐 안 걸잖아. 시부라이 이 보수 재편 시부라이 통합 호남 중진 제치고 통합 시부라이 아니지 시부라이 행보 시부라이 네가 제목 다시 쓰기를 한번 해봐. 앞으로 페이스북에 시간 빠듯한 안 시부라이 이 보수 재편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빨리 빼고 최대한 각각 구성을 맡고 차기 대선 그림을 그리고 이걸 막 돌리고 있는 와중인 겁니다. 코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 재편 프로젝트의 첫 퍼즐로 이 소위 이제 합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올라탄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예. 안철수는 떠나갔어요 완전히. 안철수 원장이 예전에는 저런 얼굴과 저런 인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네가 마크맨이었잖아. 제가 예, 가끔 보고 밥도 먹는 사이인데 원장님 옛날에 봤을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총기도 있고 보면 선한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인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피부 관리나 그 표정 관리라고 얘기했는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삐졌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시부랄입니다. 오늘 이 형님이 들어올 때 시부랄만 하라고 그랬어요. 시부랄만 할 거예요. 네.
자, 그래도 이번 주에 아주 경사가 있었죠. 예. 아.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각도의 다른 영상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축하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유난히 돼서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고 그러나 국이랑 생일 축하한다는 거예요. 무섭거라!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청 봐. 이명박이 하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리와 이명박! 이리와 이명박! 이명박 쓰게! 나의 부역자다! 나의 매국도 새끼다! 나의 이명박! 족쇄부도 쓰게! 나의 부역자다! 아, 이 화면 처음 봤어요. 네. 실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본 것은 깔끔한 영상이었잖아요. 실제는 아, 이명박 개새끼 이리 와. 이명박 후속 가라 이리 와 이 새끼야. 저기 김효재 보이고 이동관 보이고 다 아까 말했던 언론사 출신 정병국이네요. 네. 정병국 보였고요. 안영환 보였고 그다음에 이재호 보였고 제가 이날 그 이명박이랑 같이 밥 먹은 사람들하고 몇 명하고 통화했는데 아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오는 길에도 여기 전화했었는데 뭐 다 끝난 일이다. 박근혜 때 다 조사하지 않았느냐. 얼마 전에 이재호 대표가 네. 주진우 기자를 기레기라고 했었어요. 기레기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 한마디에 제가 그래서 이명박 주변에서는 저를 최고 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하고도 통화했어요, 제가. 얘기해요. 대표님 전화 왔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먹었어? 그랬더니 소갈비 먹었대. 원래 그 이명박이 퇴임 이후에 생일잔치를 12월 19일이 생일이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319데이라고 12월 19일 19일 날 당선됐었고 결혼 기념일에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 직전에 저녁을 먹는데 저기 압구정동 삼원가든에서 소갈비를 먹는데 꼭 미국산 소고기를 퇴임 이후에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그 뭐지 머리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소고기를 먹는데 한국산은 한우는 8만 천 원이에요. 150g이 거기가. 근데 미국산은 5만 9천 원. 근데 미국산에 소폭 이렇게 먹는데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뭐 생일이니까 좋은 얘기만 했어. 다스는 누구 건지 물어봤어야지. 그랬더니 아유 그런 얘기는 우린 안 하고 이렇게 너도 이제 그만해 얘기하더라고. 이재호 전 대표가 이 얘기를 던졌어요. MB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100% 없다. 자기네 이거 가이드라인이에요. 던져주는 거예요.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MB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맞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포토라인까지 안 간다는 거지. 코에서 우리가 검찰청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던지는 거죠. 각하 생일 우리도 자축했고 실제 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을 두려워했어요. 기자들도 두려워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네. 다 두려워했거든요. 말을 안 들면 자르고 아니면 소송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명박을 향해서 뭔가를 던지는 걸 굉장히 주저주저한 게 만들었어요. 저는 BBK 검사 10명이 고소를 했어요. 소송을 했어. 그래서 그 소송한 검사들한테 얘 빨리 잡아가라고. 네. 네. 물어봤는데 원래 나쁜 새끼니까 잡아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일반인 레벨에서도.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묻기 시작하고. 일반인 레벨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명박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 일반인들의 눈높이 거기 가가지고 생일날 막 욕하고 지랄하고 그렇죠. 잡아가라고. 요새 보면은요 이명박 집 앞에 제가 뭐 출근길이나 퇴근길 이렇게 보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자요. 그리고 차만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명박 걔 이렇게 계속 욕하고 있어. 아주 뭐 축제 분위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예.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포토라인에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겠다는 네. 게 저쪽의 계획이고 그러면서 열심히 저쪽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뭐야? 생일이었잖아요. 네. 생일이었는데 이명박이 자기 페이스북에 배달 사고가 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는 축 생신 신자가 없어졌어. 축생 이렇게 했는데 축생은 짐승이란 뜻 아니야? 그렇죠. 축생은 사람이 기르는 온갖 짐승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뒤에 댓글에 다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네. 떡만 드시다 목 막히실라 이것도 드세요. 그래서 녹초라 녹초라떼 주셨고 아, 페이스북에 이런 네, 댓글이 네. 달렸다. 그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보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봐야 뭐 네. MB가 읽지도 않을 것이다.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는 자기 댓글 챙겨봐. 아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명박 취임 초기부터 자기 기사 댓글 다 챙겨봐요. 댓글을 달아라 출퇴근 댓글 무대가 왜 만들어졌는데 댓글을 달아라고 지시한 게 이명박이고 아~ 댓글을 달아라고 지시한 게 원세훈이에요. 예. 댓글을 챙겨보고 그 행정관들을 괴롭혀가지고 댓글 무대를 따로 만든 거야. 그게 애초에 시초가 이거 안 믿는데 진짜예요. 그때 청와대에 들어갔던 행정관들 해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낙곰새에서도 했어. 처음부터 했잖아. 네. 아니 오죽하면 시발단도 전도사 목사 이분은 그 교계 기독교계에 영향력이 큰 분이셨잖아요. 목사들 전도사들 시켜가지고 사무실 내주고 돈 주고 댓글 달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칭한 줄 아십니까? 인터넷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까 국민들한테서는 이제 이명박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다스란 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이명박 프로젝트 내고 제가 책도 내고 노래도 내고 다큐멘터리 내고 그때 이명박 얘기 안 했어요. 다 언론에서 써주지 않았어요. 다스 절대 써주지 않았어요. 근데 뉴스 공장에 나가서 계속 떠들고 그러는데 한 달 정도 걸렸나요? 한 두 달은 걸렸어요. 두 달 정도 후에 그래서 파파이스에서 어느 날 다스는 누구 겁니다 계속 물어야 된다. 평상시에 대화하다가 친구랑 갑자기 야 근데 다스는 누구 거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했었는데 알았어요. 국민들이 하도 외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국민들이 훨씬 먼저 움직였고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이 사라졌단 말이죠. 아.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물을 수 있고 지 옆에 가서 떠들어대고 구속하라고 떠들고 면전에서 잡아 이 시부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는 건 그쪽에서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계속 물어야 되고 네. 사람들이 물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재호가 생일상에서 포토라인에 안 설 거다. 안 서고 싶어요. 여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쪽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 긴장한 거. 침착하게 차근차근 반드시 보내야 된다. 거의 다 왔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동지들께서 시부랄 동지들께서 무슨 그 구속되면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그 축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많이 올려주세요. 바로 여기다 여기 클릭하시고 예. 아이디어 올려주시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 오른쪽 끝에 네. 링크를 클릭하면 예. 버튼이 MB, 보일 거예요. MB가 구속되면 저 오른쪽 끝에 버튼이 보일 테니까 네. 지금 안 보이지 새끼 네가 돌려봐야 그걸 누르면 게시판이 열리도록 예. 올려주시고 저는 그때 저기 우리 동에 아파트 동에 떡을 돌리려고 합니다. 떡을 시부랄 떡 그래서 축생으로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 여기가 소위 이제 소액 주주들 개미 투자자들 이 털린 그러니까 BBK가 변장을 해서 마지막에 횡령을 할 때
최종 회사가 옵셔널 벤처 코리아란 말이죠. 이 코리아가 미국에서 김경준과 다스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죠. 그때 이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의 후신이 옵셔널 캐피탈 이름을 바꿨는데 옵셔널 캐피탈의 미국 측 변호를 2004년부터 13년간 내리맡은 변호사가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가족도 관심을 안 보여줬대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가족도. 그래서 꼭 인사말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 듣고 예?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BBK 사건을 사실상 처음부터 맡으신 거죠?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올해로 이제 지금 13년이 넘었어요. 13년 동안 이제 그 다스 그리고 김경준 씨 상대로 계속 법정에 싸워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그동안 저나 주진우나 김영민에게 하실 말씀도 없습니까? 저는 한 5년 전에 낙곰수에 출연했었던 것 같고요. 한번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예. 이제 그때도 각하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고마워하는 부분이 그때도 있었는데 이번은 지금은 완전히 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다스가 누군지 BBK 그러면 그 옛날에 다 덮여진 사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무슨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거를 갑자기 시작하시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살다가 이런 날도 오나 아무도 모르는 데서 오지에서 이렇게 혼자 내내 다스랑 싸우니까 이게 누가 도와주나 우려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눈물 나게 감사했던 순간이 많이 있어요. 이 BBK 재판에 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13년 차 전문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 계속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다스나 아니면 김경준 씨 그룹은 변호사들이 여러 번 바뀌었고 13년인데 바뀌죠 그러면. 바뀌죠. 여러 번 바뀌었고 자기들 이슈만 알지 나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약속을 다하고 연방검찰까지 상대하고 국세청까지 상대하고 그다음에 에리카 씨 집을 린 붙였던 네. 은행까지 상대하고 이러면서 왔기 때문에 또 한국 검찰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그래서 무슨 영광은 없지만 아 전문가는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자료를 안 찾고 그냥 누가 물으면 그냥 얘기를 다 하거든요. 주진우 기자 찾고 안 보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하셨어요. 그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근데 저도 안 보고 하거든요. 양도도 안 보고 다 그냥. 뭐 깔때기를 대고 있어 여기서. 기자를 지금 네 번 다 봤거든요. 네. 그리고 많이 웃기도 하고 특히 요 전번에는 예. 그 노래 고요한 밤 노래에다가 기자를 하신 그 너무 심각하게 그걸 천둥가처럼 부르시는 그걸 보는데도 그렇게 웃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몇 번 웃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돌아갔더니 이제 제 동생이 아 누나 요새 지금 다스가 누구 거냐고 난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관심도 없었거든요 가족이라도 그래서 그렇죠. 야 정말 너무 고맙다 이 죽어가는 이슈를 살려서 제가 이렇게 싸우는 상대방들이 밤에 좀 편히 자기 어렵게 저를 대신해서 만들어주 저는 이렇게 이제 그냥 끝나나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그냥 힘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명박 프로젝트 제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네 잘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셨었어요 그때는. 안 된다고. 자기가 오랫동안 해봤는데 안 된다고 도저히 그때마다 예.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다가 지금 엄청 그 업됐어요 변호사님. 말 내용이 없댔잖아. 네. 맨날 아니, 문자 보내시고 하느님이 우리를 보냈대 천사 같다는 거야. 악마 기자인데. 저는 맞습니다. 전 전도사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왔던 저기 그 이명박 집안의 운전기사 분의 누님은 굉장히 그 독실한 또 카톨릭 신자였네요. 그분도 매일 성경 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천사가 보냈다는 거야.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럴 리는 없다고 보냈겠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보냈겠지. 루시퍼가. 자, 오늘의 게스트 박범계를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다스 베이더 네.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범계 의원님 저 방에 가보면 그 칠판이 있어요. 큰 칠판이 있는데 거기에 다스 개보도와 중요 세세한 내용들이 쫙 적혀 있어요. 네. 우리 같은 다스 전문가들이 보면 저거 있잖아. 아, 저거 이렇게. 네. 미친 상태. 네. 원래 이 비비케 하다 보면 미친 상태가 되거든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자, 메리리 변호사가 다스가 하는 거짓말 몇 가지 한국에서 잘 몰라서 반론을 못하더라. 내가 일단 반론해주겠다고 한 몇 가지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다스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 그 돈 스위스 계좌에서 돈결이 풀렸어. 그래서 우리가 가져간 거야. 불법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주장해요. 팩트는 뭡니까? 팩트는 그 돈결이라는 한국어 번역을 갖고 지금 일종의 장난을 했다고 보는데 원래 있었던 돈결이 미국에서 프리즈예요. 프리즈가 있고. 자물쇠로 딱 잠가서 네. 잠가서 못 가져가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자물쇠 돈결은 없었던 게 맞지만 그 순간에 네. 실제로는 빨간 딱지가 말하자면 붙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계좌에. 이해하자면. 그래서 돈결이라는 그 한국어 단어를 갖고 지금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결이 풀려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미국 연방정부의 관할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을 거치지 않고는 실제적으로는 가져가면 미국 법에, 미국 형사법에 위반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판결하기 전까지는 법원이 관할한다. 이런 자산에 대한 권할권을 선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이 누가 가져가라고 하기 전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법원이 누가 가져가라고 판결하지 않았는데 다스가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다른 방식으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변호사님이 네. 미국 정부의 관할권 재산에다가 손을 댔다. 지금 다스가 한 것처럼. 그럼 변호사님 어떻게 됩니까? 아, 저는 당연히 제가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판사 출신으로서? 지당하신 말씀들을 하고 네. 있는데 깔끔한데요 이거는 네, 깔끔하죠. 다스가 첫 번째 거짓말이고 이해하셨죠? 네. 네. 두 번째 거짓말 동결돼 있던 돈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옵셔널이 가져갈 돈이었는데 다스가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다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다스도 옵셔널도 다 채권자다 3자가 다투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능력껏 스위스 돈을 가져간 것이지 우리한테도 권한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맞아요. 정확한 말이죠. 네. 실제로 미국에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둘일 때 어느 하나가 먼저 집행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는데 능력과. 이분들이 판을 짤 때 그 법에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13년 차 전문가로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주장인지 반박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하면 스위스 계좌의 계좌주가 계좌주인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체예요. 네. 그래서 미 연방 정부가 소송을 할 때도 파이트 이름이 연방 정부 대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그 계좌예요. 네. 그 돈을 가져간 시점이 2011년 2월 1일이에요. 옵셔널은 371억이라는 그 판결 채권이 예.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체에 갖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옵셔널은 그 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다스는 김경준 씨하고 둘이 했던 그 민사소송에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법인체를 고소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랑은 아예 소송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가져간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똑같이 김경준 씨의 그 채권자로서 우리가 먼저 집행한 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김경준 씨가 다른 돈 갖다 주는 거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런데 그 계좌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 그렇죠. 계좌에 대해서는 자세는 채권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이 채권자였다. 우리가 먼저 가져갔다. 그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는 네. 그 돈이 들어있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라고 하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한 적이 없고 네. 김경준 개인에게 소송을 했을 뿐인데 네. 그런데
옵셔널은 김경준 개인과 그 알렉산드라 회사 둘 다 소송을 했고 그래서 이겼고 그래서 알렉산드라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다스가 김경준 씨하고 합의해가지고 그 회사 돈을 빼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김경준 씨 개인 회사를 가져가든가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계좌로 이제 동결된 그 돈 140억의 형식상의 계좌 주인은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예요, 회사. 페이퍼 컴퍼니죠. 페이퍼 컴퍼니. 김경준이 네. 예, 만든 회사. 알렉산드리아는 김경준의 딸 이름이에요. 예, 그러면 그 돈을 빼내가려면 최소한 다스가 140억을 빼갔잖아요. 빼내가려면 김경준만을 상대로 소송하는 게 아니고 김경준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도 함께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정작 그 계좌주는 빠져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판결로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야로가 있다 이런 말씀. 야로. 일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전문용어 쉽게 이해하시라고. 전문용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로가 있다는 얘기는 네.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소송 사기.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아, 네. 다스는 왜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동시에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있다가 아 역시 예 네, 좋아요. 예리해. 예, 네. 네, 뭘 이렇게 머리에 붙이더니만 똑똑해져. 이게 웃기지만 알아야 되는데. 네. 결국 뭐냐면 김경준하고 다스 간에 일종의 비밀 합의를 하기 때문에 비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알렉산드리아를 거치지 않아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김경준하고 빨리 후딱 효부를 치기 위해서 효부. 네,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왜 나쁜 건 일본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효부를 치기 위해서 김경준만을 상대로 한 거예요. 자, 다 하나 더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데 오늘?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아니, 내용. 지금 근데 우리가 다 전문가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예. 네, 네. 아니 그 이게 진짜 다스 고급 과정인데 너무. 최고급 과정이에요 이게. 네? 이거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최고급 과정. 스위스 검사가 주라고 했어. 그래서 우린 받았을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제 집행이었다라는 말도 가끔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만히 있는데 강제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가 이제 완전히 거짓말이죠. 처음에 미국의 연방검찰이 동결해서 자물쇠를 잠글 때 스위스의 연방검사가 개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자물쇠는 스위스 연방검찰을 상대로 김경준 씨 그룹이 소송을 해서 풀었어요. 네. 그 완전히 풀리는 거에 대해서 옵셔널은 아무 이슈가 없어요. 왜냐? 네.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에도 김경준 씨 개인에도 판결을 받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자물쇠가 풀린 것 자체에 큰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다스는 그 돈을 다시 김경준 씨네가 그냥 못 풀어가게 할지를 연구를 했어요. 바로 그래서 다스가 한 게 뭐냐? 다스는 김경준 씨가 이제 한국에서 옵셔널 벤처스 돈을 횡령한 걸로 지금 유죄가 됐다. 네. 그게 우리 거냐 아니냐를 미국 연방 몰수 청구 사건에서 지금 다투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를 갖다가 제네바 시 검사한테 갖다 줬어요. 네. 이게 지금 풀리면 도둑이 가져가는 상황이니까 은행한테 못 가져가게 부탁 좀 해다오. 그래서 네. 그 시에서 은행에다가 우리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계좌를 못 가져가게만 해놨는데 김경준 씨 그룹은 그때까지 전체를 다 승소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체 소송이 다 이기면 그쪽 가서 풀면 된다 이런 입장으로 있었고요. 근데 옵셔널의 371억의 횡령이 최종 승소에서 돌아오게 됐어요. 네. 그리고 몰수 청구 사건이 번복이 돼서 3자 간에 이제 소유권을 가려라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누가 둘 다 잃어버리게 되냐면 다스도 결국은 판결 받을 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김경준 씨 그룹은 371억에 대해서 판결 집행을 하면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두 그룹이 공통 분모가 그 시점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합의를 하고 시 검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조정해서 합의했습니다. 거기에 도장을 빵빵 찍게 해가지고 그걸 서류를 가져가서
140억을 입체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간 거예요. 그게 전체 그림입니다. 자물쇠가 잠시 풀렸어요. 그런데 이 3자 간에 그러니까 특히 김경준과 다스 둘 다 돈을 누가 가져갈지 서로 견제하고 있었어요. 서로 이해가 안 맞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런데 네. 옵셔널이 371억 원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자 다스도 김경준도 둘 다 돈을 다 뺏기게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자 다스, 그러니까 각하죠. 각하와 김경준의 이해가 그때 맞아떨어지게 됐고 그러자 김경준과 다스가 불만 합의해서 스위스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있었는데 둘이 합의했어요 하고 스위스 시 검사한테 조정을 요청하고 스위스 시 검사는 아,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됐구나 하고 풀어준 거다. 그렇죠. 실제로는 미국에서 옵셔널이 최종 판결을 받아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위스 시 검사는 아, 둘 사이에 문제는 풀렸기 때문에 돈을 줘도 되는 거구나 라고 믿게 다스와 김경준이 작업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 버린 거죠. 맞아요. 맞죠? 네. 도둑놈들이죠. 시부랄 놈들이죠. 고소 사유에 작물 취득이 들어가 있어요. 작물 취득. 횡령, 그다음에 사기. 그러니까 미국법에도 작물 취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하나는 횡령,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기성 이체,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작물 취득. 이 세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다스와 이제 그 아직도 법정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40억을 저놈들이 훔쳐갔으니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조금 전반부에 나온 얘기는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가 계좌 준데 거기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하고 당사자에서 빠져 있는데 다스와 김경준이 이렇게 사바사바해서 그래가지고 판결을 받아냈다. 두 번째는 다스 측은 스위스 검사의 명령에 의해서 가져간 거지 무슨 모종의 팀 이면 거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다스와 김경준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 이면 합의를 했고 미국 법원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을 받아내가지고 스위스 치안판사, 여기는 검사라고 해석을 하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치안판사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스위스 치안판사한테 우리는 이렇게 미국 법원의 주재하에 조정이 성립됐으니까 합의가 됐으니까 이 돈을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140억을 다스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 이게 근데 사기라는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훔쳐간 게 아니고 작물 취득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제가 보기에는 소송 사기입니다. 미국 법원 알지 못하는 미국 법원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140억을 다스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진우 기자가 폭로한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직권남용 플러스 소송 사기가 되는 거죠. 자, 그 현재 스코어 그러면은 MB하고 김경준은 같은 편입니까? 이해가 다르죠. 당신은 MB 뭐 MB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스. 다스의 소유자는 누구죠? 이게 마찬가지죠. 당신은 당신은 다스와 김경준의 이해가 일치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옵션을 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가 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면 합의를 하게 된다. 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추정하고 의원님은 주장하고 다만 그렇게 완전하게 이해가 일치된 쪽으로 가면 김경준이 서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최종적인 키는 역시 김경준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김경준이 얘기는 주진우 기자님이 했던 그 김재수 LA 총영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 자기 누나 에리카 김 등등이 자기 말고도 처벌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심리적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일치하는 시점과 그리고 압박이 동시에 들어온 거죠. 동시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 김경준의 절반은 뭐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제 한 발 혹은 한 발 이것도 어려운데 더 들어가라고? 더 들어가거나 더 옆으로 가거나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 고급 과정.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오늘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네. 오늘 진짜 오늘 끝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끝내주는 게 직전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과정 전체에 우리 공무원들, 외교관들이 동원됐다는 이야기는 주진우 기자가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당시도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현지에서 어떻게 겪었냐. 그 얘기 잠깐 듣고 이제
오늘 심화 과정 들어가겠습니다. 김재수 총영사가 외교관 신분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BBK 재판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어떤 때 가끔 전화도 왔고 길에서 만나도 물어보고 총영사임에도 그렇게 해도요. 네. 그거를 제가 이슈를 삼으면 그런 말 하는 저를 보고 웃지 누가 그거를 직권남용이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을 당연한 했는데 걸로. 항소법원에서 그 청문회가 있을 때 그레고리 리 변호사가 그 이제 변론을 한 날인데 김재수 변호사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한테 얘기하더라. 그거 다 끝났는데 꼭 이렇게 아직까지 하셔야 되겠냐고. 저는 그분이 계속 회의하고 계속 연락하고 사건이 계류 중인 거 알아보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한국 영사관에 가기가 싫을 정도였는데 주진우 기자님이 그 기사 쓰신 걸 보고 화선지에서 그 미팅한 거라든지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 예. 거가 증거로 서류로 이제 그걸 입수를 하셔서 기사화 시켰구나. 그거를 이제 저는 그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아, 워싱턴이 개입했다는 것도 다 맞고요. 왜냐하면 워싱턴에 있는 그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그 한두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주 나이스하게 그 MB가 대통령 된 다음에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었었는데 계류 중이냐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그 스테라스를 물어봤어요. 와 계속 워싱턴이 이렇게 와치하고 있구나. 사람을 길을 팍팍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스라는 그 민간 회사지만 저는 싸움을 하는 내내 이건 다스가 아니라 거대 권력과 나는 싸우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아. 거죠. 왜냐하면 연방검찰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줬기 때문에. LA 김재수 총영사가 총영사일 때 개입한 건 당연하고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워싱턴에 있던 주미 대사관에서도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이 네. BBK 재판에 대해서 체크를 했다. 네. 아니 다스가 일개 사기업인데 왜 주미 대사관에서 워싱턴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변호사님한테 체크를 합니까? 변호사님은 당연히 아 저것들이 대통령 회사구나 저게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속으로. 속으로. 그리고 항상 한국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나 아니면 영사관 옆을 지날 때 항상 겁먹으면서 다니는 거죠. 나도 뭐 시비 걸어가지고 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위압감이 들죠 항상. 자, 네.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이거 맞습니다. 다 조사해야 돼요. 의원님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에 당신 누가 전화했는지? 조사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예. 네. 네. 이따 제가 이제 PPT를 하기 전에 우리 저 주진우 기자님이 밝혀낸 거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김재수란 사람은 LA 총영사 이명박 정부 때 LA 총영사를 했는데 원래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미국 법원에서 미국의 여러 법원에서 여러 가지 소송들이 BBK 다스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소송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이명박의 집사라고 하는 김백준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을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어요. 그 소송의 변호사가 이 김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완전한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LA 총영사로 가죠. 그런데 우리 기자께서 폭로한 문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라는 문건을 입수했잖아요. 네. 이 문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이 목적은 아까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계좌에 동결됐다고 했잖아요. 그 동결된 게 풀렸다 동결됐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만든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 2008년도예요. 그래서 뭘 걱정하냐면 동결이 해제될 경우에 대비한 가능한 방안 여부 검토. 이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로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동결이 풀려가지고 김경준이가 돈을 어디다 다시 숨길까 봐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비한 작전 계획서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LA 총영사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한테 보냅니다.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폭로하면서 주진우 기자가 쓴 그 저 기사에 그 시사인 기자의 기사의 내용을 보면 조금 오늘 참을성 있게 좀
들어주세요. 네. 예. 최고급 과정이에요, 지금. 예. 네. 정말, 자, 정말로. 이걸로 이명박은 감옥에 갑니다. 이걸로 이명박은 포토라인에 갑니다. 기사인 기사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다스의 한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장했다. 돈 문제만은 하나하나를 직접 챙겼고 서류가 부족하거나 늦게 도착하면 청와대에서 불효령이 떨어졌다. 특히 어려웠던 미국 땡땡땡땡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결했다. 이런 다스 관계자의 증언이 있어요. 네. 이것을 뒷받침하는 문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아마 주목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 네. 주진우가 그걸 잘 못 봐요. 설은 이만큼 있는데. 아까 이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라는 이 문건. 이 문건이 그 전에 만들어진 문건이거든요. 이건 청와대 민정수석실, 즉 대통령 비서한테 간 소나기에 들어간 문건이에요. 이 문건의 말미 결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스위스 계좌의 동결 요청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 대책 문건에 정부 차원으로 이 돈이 풀려나갈 것 같은데 이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다음 스텝을 강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다스로 돈을 돌아가는 걸 두려워해, 김경준에서 이 돈이 풀려가지고 어디로 숨겨지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다스로 돈을 받아가야 되는 것을 왜 한국 정부가 관여하죠? 바로 이 문건에 한국 정부 차원이라는 이 문건이야말로 명백한 다스로 돈이 풀려난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그 당시 한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예요.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명명박박한. 저 서류는 김재수 총영사의 의견을 가지고 청와대 민정실에서 작성한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청와대 그러면 더더욱. 네, 청와대 네. 민정실에서 아. 작성한 사람이 자기가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짚어주신 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알아봤죠. 알아봤어. 예. 한국 정부 차원에서 왜 다스라는 일개 회사의 돈 문제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하려고 했어요. 직거니까. 직거니까. 명 뭐라고? 직거로 추정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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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명 뭐라고? 명명박박. 마 명명박박하다. 뭐 하려는가. 알면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집중 공부할 문제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보기엔 한 7부 능선은 넘은 것 같아요. 7부 능선은 넘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한국 검찰, 현재의 한국 검찰이 이게 지금 두 개 부에 배당이 돼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하나는 첨단범죄수사부, 하나는 형사 1부에 두 건이 배당돼 있는데 첨단 범죄수사부에서 수사만 하면 저는 한 달 내에 쇼부 난다고 봅니다. 네.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수사 아니에요. 다 밝혀져 있어요. 이미 미국 법원이 다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PPT로 설명할 내용에 전제되는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야, 진짜 최고급 과정이다, 이거. 예, 정말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소위 이 컨피덴셜 세틀먼트라고 기밀 합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사건 번호, 제가 근거들을 다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금 지루하더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BC, 아 미국 애들은 BC라고 써요. 이 사건 번호 시작을. 우리는 BC는 기원전 이런 표현하는데. 근데 나이스, 나이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BC296604로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소송에서 소위 조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사가 니네 둘이 합의해. 그 조정 명령을 내려가서 조정을 해요. 그 조정이 뭐냐 하면 결국은 그 동결된 스위스 계좌의 그 돈은 다스로 넘겨준다는 그런 조정 내용이에요. 그걸 김경준이가 소위 영어로 말하면 컴피덴셜 세틀먼트라고 해서 기밀 합의를 해줍니다. 제가 김경준이 외국으로 나갈 때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갔잖아요. 그때 가기 전에 얘기하셨죠. 김경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에 이 기밀 합의를 하는 이면 계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면 계약서 내놓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도 안 내놓고 있는데 그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 대표적인 내용이 MB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는 거.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 합의에서 결정적으로 누가 빠져있다고 그랬죠? 원래는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그 돈을 푸는데 풀어서 가져가는데 마땅한데. 옵셔널이 빠져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 오, 공부 잘 돼 있어요. 대자 주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피고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나중에 이것 때문이라도 이거는 무효인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2011년 2월 1일 날 다스와 알렉산드리아, 이때는 알렉산드리아가 참석합니다. 다스와 알렉산드리아 모두가 참석한 공판에서 스위스 정부는 동결을 풀어주었고 크레딧 스위스 계좌에 묶여있던 자금이 다스로 송금이 됩니다. 2011년 2월 1일의 일입니다. 자, 이걸로써 다스에게 140억이 돌려갑니다. 여기까지 전제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예. 그 과정은 또 변호사님이 설명해줬고 그게 문제였는지. 그 이후 네, 침묵 과정. 네. 자,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잡한데요. 복잡한데 잘 들으세요. 이걸로 이명박이 무상급식이 됩니다. 내일 점수부에서 10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와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7부죠. 내일 8부 능선 넘어갑니다. 1월 말 포토라인에 서는 거 뭐 지장 없습니다. 네. 2월에 떡 돌려도 됩니까? 너? 먹을 것만 생각하냐? 네, 일자는 자신 있게 생각, 자신 있게 말하지 말고. 예. 일자는 모르겠으나. 예. 제가 이 저 다스베이다 오늘 자료하고 이 준비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제출할 거예요. 참고 자료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소송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사건 번호 CV03866ABC. 영어네요, 영어. 예, 당연히 영어죠. 미국 법원입니다. 이 웃기지 말라니까. 이 사건 번호, 원고는 옵셔널 캐피털. 그러니까 옵셔널 벤처스의 후신입니다. 피해자들이 만든. 그 옵셔널 캐피털이고 피고는 김경준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 잠시만요. 마이크도 주고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아니, 그거 보고 해야 돼요. 총수님이 넘겨주시면 돼요. 그거 싫어가지고 그래. 아, 참. 네. 동그라미 쳐줘, 동그라미 그거. 아, 동그라미 쳐줘. 요거 원피고 알겠죠? 다음. 이 소송에서, 다음이요, 총수님. 자, 이 소송에서 그 당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기 직전에 한국 검찰이 BBK 사건을 수사했고 그것이 미진해가지고 이명박 당선자 시절에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정호영 특검. 이 두 번의 수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 검찰이 수사한 내용 중에 수사보고서. 검찰 수사보고서는 한국 법원에서는 제출만 하면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서류를 한국의 검찰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미국 법원이 노 땡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은 미국 법원은 이 검찰 보고서가 작성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선실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겠어요? 한국 검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이 수사 중, 즉 BBK 수사를 얘기합니다. BBK 수사. 2007년에 있었던 BBK 수사를 얘기합니다. 이 수사 중 검찰의 동기, 수사 동기는 검찰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은, 한국 검찰은 김경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해석할 만한 이해관계 및 이익이 있었고, 아니 한국 검찰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어떻게 김경준에게 불리하게 수사를 할 이익이 있었다. 누구의 이익? 당선이 유력한 땡땡땡의 MB다. 그렇게 읽어줄 수밖에 없죠. 맞죠? 그렇게 바이어스, 영어로 말하면 편견과 그러한 예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해관계만 이익이 있었고 검찰의 결론은 즉 BBK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은 김경준이 단독으로 한 거고 BBK는 이명박이 소유가 아니고 이명박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결론은 사실에 입각한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진술 그 자체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 이건 미국 법원의 판단이에요. 증거가 없다. 박수 한번 쳐요 이거. 네. 자, 다음.
그러면 왜 이 진술들에 의존한 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심지어 검찰 보고서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을까? 여기 나옵니다. 같은 판결문에 서울시장인 이명박의 대리인들이 증인들에게, 증인들이 누구냐 하면 옵셔널 벤처스의 전직 직원들이에요.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정이 옵셔널 벤처스가 있잖아요. 그 전직 직원들 얘기합니다. 그 증인들에게 진술 바꾸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김경준을 돕지 말라고 강하게 책망하였기 때문에, 영어로 책망, 저 위에 영어 부분이 있습니다. 저거를 제가 책망이 맞는 해석인가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책망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압력이에요. 그죠? 책망했기 때문에 이 증인 진술들, 즉 옵셔널 벤처스의 전직 직원들의 증언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 증언은 뭐냐면 다 김경준이가 단독으로 주가 조작한 거다라는 증언들입니다. 그거 믿을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미국 법원이. 자, 증인들, 즉 옵셔널 벤처스 증인 직원들이 본인들의 진술에 서명한 후 검찰에 가면 진술하고 서명하잖아요. 증인들은 그 진술, 너 절대 김경준한테 불리한 진술이고 이명박을 도와주는 그런 진술이니까 그 진술 절대 바꾸지 마 라고 이명박에 의해 압박을 받았다. 미국 법원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한국 검찰의 유도신문, 놀랍죠? 피고인 측, 피고 측, 즉 누구냐 하면 김경준과 옵셔널 벤처스 전직 직원들 변호인의 부재 없다. 그리고 이명박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명박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전직 직원들의 진술이므로 이 진술들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에요? 이거 한국 검찰이 그때도 지금도 보지 않고 있어요. 박수 치려면 화끈하게. 140억, 아까 알렉산드라 인베스트먼트라는 계좌 주로 되어 있는 스위스 동결 계좌에서 140억이 풀려나간 것, 그것을 미국 법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사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기성 이체다. 미국 법원은 범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사건 번호 B241244, 영어로 B24. 1244. 원고는 옵셔널 캐피탈, 피고 다스. 옵셔널 캐피탈이 다스를 상대로 니네들 140억 반환받아간 거 불법이야. 그래서 미국 법원이 오케이, 그거 불법이야. 인정을 한 판결입니다. 보실까요? 자, 유니폼 프로듀얼런트 트랜스퍼 액트. 발음 좋아요? 예, 이것이 뭐냐면 소위 사기성 이체법이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런 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UFTA군요. 예, 예. 사기성 이체법. 이 유니폼 프로듀얼런트 트랜스퍼 액트에 의거해 사기성 이체라고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 사기성 이체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서 이 판결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케이스가 140억을 돌려간 케이스는 사기성 이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미국 법원이. 즉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여기서 채권자는 다스이고 다른 채권자는 옵셔널이에요. 채권자보다 한 채권자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스는, 다스가 옵셔널보다 우세를 차지했다는 단순한 사실, 사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식은 503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게 사식. 어쩌면 이렇게 여망을 그대로 반영을 해. 그렇죠. 네. 못 써요. 그렇죠. 네. 희망을. 의지의 표명이에요. 의지. 사실입니다. 사실, 즉 팩트는 사기성 이체를 설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스는 이거 사기성 이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 쉽게 말해서. 라고 주장한다. 미국 법원은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다스는 김경준 측의 단순한 또 다른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스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저 위에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애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연이어서 미국 법원은 옵셔널이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듯이 다스와 김경준 측과 알렉산드리아는 옵셔널의 돈을 사취, 사취가 뭐예요? 사기지. 사취하기 위한 모의에 관여하였다라는 것을 미국 법원이 인정합니다. 이게 의원님,
최초로 공개된 겁니까? 네, 최초입니다. 제가 뉴스공장에서 대략은 말씀드렸고 네. 앞서의 이 모의 내용, 이 패러그래프와 영문은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아, 그 네. 앞서 미국 법원 내용도 처음 공개하시는. 그러니까 요지만 그때 11분 네, 제가 인터뷰하면서 짧게 했고 주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 오늘 공개. 이거 다 의원님이 다 찾아보신 거예요. 핵심은. 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위해서 거의 최선봉에 서 계시거든요. 여러 문제를 관여하는데 그 와중에 이걸 또 찾아오셨어요. 보물 같은 거를. 예. 이게 보물. 예. 미국에서 다스가 140억 원 가져간 거는 사기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한마디로 주장이 아니라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다스가 가카가 사기쳐서 돈 140억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스가. 다스. 가카가. 가카가. 자, 아까 그거는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그 보고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만든 보고서에 정부가라고 돼 있어요. 정부가가 누구예요? 그건 뭐, 예, 더 이상 뭐. 가카가. 네. 자, 사치하게 모의에 관여했다. 저걸로 다 끝난 거예요. 자, 다. 맞아요. 그래서 결론. 다스가 크레딧 스위스 계좌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과정은 섹션 425.16에 의해 이는 미국 법으로 보호받는 행위가 아니었고 사기라는 얘기네요.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옵셔널은 옵셔널의 자금이 알렉산드리아 계좌로 들어가는 흐름을 충분히 추적해서 증명하였기에 다스가 주장한 소송 특권, 아까 둘이 사바사바에서 조정한 그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고등법원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바사바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 특권을 다스가 주장했지만 우리 법원, 이 법원은 이 항소법원은 옵셔널의 주장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옵셔널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렇죠. 다스의 소송 특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 돈은 옵셔널을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고로 소송 특권, 다스의 140억 가져간 그 소송에서의 합의에서 조정한 거. 거기서 소송 특권을 다스가 주장했지만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호받지 못한다. 즉 이 돈은 옵셔널로 돌려가야 될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의원님. 아, 깔끔합니다. 네, 굉장히 명쾌해지는데요. 네.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부터 주장했던 6년 전부터 주장했던 옵셔널이 받아갈 돈을 다스가 뺏어갔어. 이 얘기 줄기차게 했거든요. 6년 전부터. 이게 판결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스가 이게 이제 다시 더욱 자세히 알게 된 것은 다스라는 회사가 뺏어간 게 아니라 각하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밑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그 돈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청와대가 나서서 불법을 이 사기를 자기네들이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다 조작했던 내용이 다 보여 있어요. 앞에 다 잡혀 있고 이 내용이 있으므로 이거는 뭐 명확하게 책임을 이명박한테 물을 수 이게 얼마나 악랄하냐면요. 자기들이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돈을 보전받으려고 일단 개미 투자자들을 사기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먹고 튀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피해자들이 일부라도 보전받으려고 소송을 막 하는데 그걸 또 뺏어가 가져간 거예요. 네.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권한을 100% 활용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친 거죠. 격가지로 140억을 뺏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많이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잘 안 되니까 이명박이 호통을 치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미국의 수사기관의 한 수사기관의 담당자를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를 봐줍니다. 그건 나중에 말할 텐데.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뭐가 안 풀렸어요. 안 풀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정상회담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은 후에서 갑자기 그 문제가 풀려서 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설명한 그 부분만 그 수사가 되면 이명박은 뭐 그걸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이면 제가 이제 이 참고 자료를 오늘 이 다스베이다 이 동영상과 함께 이제 서울중앙지검 첨수부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한국 검찰이 이 소송 자료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미국 법원, 미국은 그 시스템이 소송 자료가 다 이게 다 떠 있어요. 이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짚어가지고 해석까지 해놨어요.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낙검 수사에는 말만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문서로 그리고 청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서까지 다 구비해서 이렇게까지 내놓는데 안 잡아가면 씨발 용민아 뭐라고? 다 왔어. 정말 이렇게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거 안 잡아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왔어요 진짜로. 그냥 진짜 수저를 떠주기까지 한 건데. 네. 그 소원지까지 넣어준 거야 지금. 판사님이니까. 입에다 넣어준 거야, 입에다. 판사님이셨으니까 이거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소송 사기라는 건데요. 네. 그 사기는 원래 내가 이제 우리 주진우 기자한테 속여요. 속이면 주진우 기자의 갖고 있는 계좌에서 주진우 돈을 내가 송금을 받아서 이렇게 1대1로 하는 것이 사기예요. 그런데 제3자를 낀 사기가 가장 악랄하고 고급스러운 사기가 소송 사기예요. 즉 주진우 기자가 쉽게 돈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피고를 잡아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까 똑같죠? 그럼 판사를 속여요. 증거자료를 뭐 조작을 한다든지 또는 뭐 모종에 뭐 이렇게 제3자를 끼워가지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판사가 진실에 도달하기 직전에 판사가 속아가지고 주진우 너는 박범계한테 돈을 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주진우는 주기 싫은 돈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돈을 줘요. 그래서 법원이라는 신뢰받는 기관을 껴서 하는 사기가 소송 사기입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미국이 사기성 이처라고 봤잖아요. 네. 소송 사기입니다. 그 소송 사기를 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LA 총영사관에 이렇게 긴밀한 그런 협의와 문건을 만들고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요건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죠? 주원은 없는 거죠? 예, 주원은 없는. 네. 이거는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랄한. 아까 우리 김원준 총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기의 또 사기예요. 1차는 옵션업 벤처스 주가 조작으로 개미 군단 완전히 작살, 천억대 작살 내버렸잖아요. 거기에 이명박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곧 BBK 소유냐 아니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자금 흐름도 역시 네. 미국 법원에서 나온 자금 흐름도 쭉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다스부터 시작돼가지고 돈 세탁 거쳐가서 나간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 그게 설사 아니라도 마지막에 그 김경준이가 횡령해가지고 371억 동결해 놓은 거 그거 좀 찾아가지고 천억대 손해를 본 그 피해자들이 일부라도 좀 보전하려고 보전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140억 가져가 버린 거예요.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서. 아 잠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요. 아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대통령까지 됐잖아. 돈 많잖아. 그리고 지가 사기쳐가지고 횡령한 거잖아. 그러면 140억이라도 가져와서 개미들 좀 가져가게 둘 수도 있잖아. 그걸 끝까지 씨발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지가 다 도로 가져간 거야. 그때 우리가 6년 전에 뭐라고 했냐 낙검수할 때 요 140억으로 다시 네가 가볼 걸 거라고 했었어. 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때. 참고로. 그 말은 내가, 그 말은 내가 편집한 것 같은데. 했었어 우리가. 참고로 일선 법원에서 저도 판사할 때 양형 기준이 1억 원 사기치면 1년이에요. 징역 1년. 아까 얼마 하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지랄 맞는 게 권력자 재벌로 올라가면 100억대로 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민의 1억이 재벌의 100억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럼 100억을 치더라도 이 돈이 얼마예요? 140억이잖아요. 10억씩 치면 14년이고 140억, 100억씩 치면 1년 4개월인데 어찌됐든 이거는 완전한 실형감이에요. 실형 안 되면 다 박범계 연실로 달려가서 이제. 일단 박수로 보내기 전에 네. 너무 많은 적폐에 우리 의원님이 관여하고 그리고 밝혀가지고. 적폐에 관여해? 네. 적폐 청산에 관여하지. 적폐에 관여해서 덮으려고 이렇게 하는 세력들을 잡아내고 계세요. 특별히 이 다스 문제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자 진짜. 네. 하나만 더 롯데, 하자면 롯데월드 어떻게 돼요? 롯데월드. 네. 롯데월드.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나옵니까? 롯데월드. 자, 단순 그건 다음 주에 나와서 하시는데 오늘은 단답형으로 뭐 나온다, 뭐 안 나온다. 뭐가 나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사하기 나름이에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제1롯데월드 석촌호수 이쪽 또 성남 공군기지 이쪽 지리를 잘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왜 그 지리를 잘 알까? 자기가 여러 번 가봤대요. 산책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원님, 어쩌면 수사 자료가 있을 수 있다. 뭐가 나왔죠? 아니 의원님, 뭐가 나왔죠?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뭐가 나왔다 안 나왔다. 고등어 그러니까 마음 먹게 달렸는데. 아니 고등어 구이 먹으면서 얘기했잖아. 한마디 알듯 모를듯한 얘기만 하나 할게요. 왜 MB가 바레인을 갔을까요? 이 정도만 했어요. 알던 모르. 바레인과 롯데와 연결이 되는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22일 날 신동빈의 그 선고가 있어요. 신동빈 롯데 회장의 22일 날 선고가 있어요. 홍준표도 그날 선고인데. 그날에 그 경영 비리로 그때 검찰이 10년 구형했어요. 얼마 전에 뇌물 공여로 4년 구형했는데. 자, 이 일날 선고가 많아요. 네. 홍준표, 이완구, 신동빈 막 줄줄이에요. 네. 이 경영 비리 이거보다 끌어가지만 끝났어 이제. 롯데월드가 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이거는 완전히 말아먹은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로 밝혀야 돼요.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아니 근데 3년 5년 못 기다리고 이번에 금방 드러나잖아. 밝혀야 돼요. 금방 드러나죠? 수사하긴 달렸어요. 넘어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단답형 뭐가 나오긴 나왔다. 고마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오른쪽 아래를 보면 네? 버튼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저 오른쪽 아래를 보면 아니 화면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링크 버튼이 지금 관련된 링크 버튼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자원외교. 이 자원외교 지난번에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그동안 이 자원외교 얘기만 나오면 뭐 리스크가 크고 성과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변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할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냥 돈을 많이 썼다. 투자에 실패했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거든. 근데 그 과정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거쳐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짚어봤잖아요. 지난주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부랄 자꾸 터졌잖아, 니가. 아니, 이거 진짜 시부랄이 진짜 이거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것도 더 심각하다면서요. 자, 더 심각해요. 네. 지난 방송으로 1거에 자원외교 털기 1인자로 등극한 한신대 고기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교수님. 저기, 응? 당나귀 모유 샴푸로 까무신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도 머리털이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 이런 게 PPN입니다, 여러분. 앉으시죠. 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산자부가 해외 자원개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예. 태스크포스 소속 분야 최고 전문가시고.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두 번째 케이스 블레어 구례광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봤거든요. 열심히 봤는데 또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가지고. 첫 시작은 이렇겠습니다. 2008년 4월에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이명박 대통령이 해먹은 것들의 주요 사례를 보면 취임 즉시 시작합니다. 대부분. 네. 이미 전에 다 구성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2008년 9년에 쫙 시작됩니다. 자원외교, 자원사기. 인수위 때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아예. 그렇습니다. 멕시코의 볼레오라는 지역에 있는 구리 광산이에요. 캘리포니아 주변 뾰족하게 나온 이렇게 반도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습니다. 바하 마이닝이라는 이런 회사가 운영하는 광산이에요. 그 광산 이름은 MMB라고 돼 있습니다. 아, 마 MB. 예. 광산 회사 이름은 MMB이고 여기부터 기분 나쁘네. 약자로 이제 밀리터리 MB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비가 그냥 MB예요? 예. 이 회사의 지분 30%를 한국 컨소시엄이 인수를 합니다. 그 컨소시엄이라는 게 광물공사하고 민간 회사 4사 합쳐 5개죠.
5개 회사가 지분 30%를 인수합니다. 인수금액이 얼마냐면 10%에 대한 인수금액이 279억입니다. 잘 보세요.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짜리라고 평가한 거죠? 2,795. 아, 역시. 우리 곱하기 10만 하면 되는데 뭐. 아. 자, 2,790억짜리 회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는가 보세요.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2011년 6월이 되면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도의 지분으로는 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그때 돈도 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광물자원공사가 추가로 투자한 돈이 739억 원입니다. 그럼 앞에 거하고 합치면 대략 1000억 원이죠? 1000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착공해서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대주주인 바하마이닝사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금 뭐 돈도 부족하고 사업하려니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지금 돈이 부족하니 돈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대주주는 처음에 70%를 가지고 있던 바하마이닝. 그렇죠. 바하마이닝이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가? 3,216억 정도가 증액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다. 처음에 2,500억짜리였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1,000억을 거기 넣었는데 예. 이제 거기서 추가로 3,200억이 더 안 들어오면 안 된다. 예. 예. 여기서 중단하면 부도인 거고요. 이때 하얀 말을 타고 백기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냐? 광물자원공사의 김신존 사장입니다. 자기가 겨우 지분 10% 갖고 있는 승수로 따지면 세 번째쯤 되는 주주인데 갑자기 내가 필요한 돈을 다 조달하겠어. 얼마냐? 3,216억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양반이 뭔 생각인지 5,646억을 조달하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보통은 3,000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래 한 1,000억 정도는 내가 조달해 볼게. 이게 보통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거의 곱빼기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바하마이닝 니네가 70% 지분 갖고 있고 우리가 한국 쪽이 30% 갖고 있으니까 70% 30%씩 나누어서 내자. 근데 바하마이닝이 당연히 안 돼. 우리는 돈도 없고 여력도 없어. 3,000억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뭘. 네. 그렇죠. 말도 안 네. 되죠. 3,000억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 부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신종 사장이 갑자기 비행기 타고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바하마이닝이 캐나다에 있는 회사입니다. 또 캐나다입니다. 지난번 캐나다. 하베스트도 캐나다였죠? 네. 뭔가 캐나다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캐나다가 보고 있어요. 네, 캐나다에 네. 있습니다. 날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액 부담하겠다. 아까 5,646억도 거의 더블로 지금 금액을 부른 거였죠? 그거보다 한술 더 따가지고 6,040억을 조달합니다. 대신에 네 갖고 있는 주식 70% 중에 60%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광물공사의 지분이 70%로 바뀌었죠. 필요하다고 했던 금액의 두 배를 조달했어요. 네. 그러니까 광물공사가 민간 주주사들한테도 니네도 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민간 주주사들은 우린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여기 민간 주주사는 한국의 민간 주주사죠? 예, 한국 회사들입니다. 애초에 대주주가 포기한 사업인데 민간에서 이걸 따라갈 리가 없잖아. 예. 그리고 애초에 10% 인수할 때 279억이었나요? 네. 그런데 100%를 인수하는데도 2,700억이면 되는데 지금 6,040억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여기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안 되는데요. 도저히. 왜냐하면 광산이 너무 탐나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 잠재적 경제 가치가 있다고. 구리 광산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구리가 보통 구리입니까? 네. 멍텅 구리인데요. 아, 이 교수님 좋아. 그때 고정식 사장이 갑자기 돈이 물려 있는 채권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채권단 중에 한 은행이 미국 수출입 은행이었는데 이 은행이 물려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였냐면 4,722억입니다. 이거를 광물자원공사가 빌린 거로 하겠다. 야. MMB사의 부채 4,722억이 없어지고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같은 돈이 생기는 거죠. 부도난 회사의 네. 채권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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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3개월짜리 초단계 단기 부도 유예 계약을 맺으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그 돈이 물려있는 은행의 빚까지 따앉습니다. 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279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대출 형식으로 739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천억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60억 들어가고 그리고 부채 인수하고 네. 대출을 추가하고 여기로 끝이 아닙니다. 지급 보증을 또 써요? 예. 지급 보증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도 또 했어요. 자, 이 액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교수님? 예. 네. 지급 보증 3,544억을 서고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담보 제공까지 합니다. 그게 1조 한 1,343억입니다. 270억. 그럼 100% 인수하려면 2,700억이면 되는 회사를 지금 2조 7천억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도 주식을 100%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2,700억짜리라고 합시다. 근데 그 회사가 망하려고 그래. 망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를 279억에 사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망한 회사잖아. 돈이 더 들어가고 이 회사를 경영 정상화하려면 돈을 더 넣어야 되니까 279억 원에 다 인수할 수 있는 회사를 2조 7천억을 주는 거예요. 회사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완전히 후려칩니다. 그렇죠. 뭐한 말로. 아. 10%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어떤 거든. 그렇죠. 하하, 이 씨부랄 진짜. 이제 내용은 좀 아시겠죠. 분명하게 이 사건을 때문에 떼돈 번 사람과 피박 쓴 사람이 분명히 갈립니다. 우선 채권단, 미국 수출입은행 생각해봐 돈 물렸잖아요. 부도나서 방법도 없잖아요. 네, 돈 빌려줬는데 부도났으니까 얘네들도 날린 돈이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못 받아요. 얘네가 4천억에 물려 있었죠.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 승자는 원래 대주주였던 바하마이닝은 지금도 10% 남아 있어요. 무지무지한 수익을 남겼습니다. 패자 광물자원공사. 그 모든 것은 다 광물공사가 대준 돈으로. 네. 바하마이닝도 미국 그 수출입은행 채권단도 결국은 광물공사가 준 돈을 가지고 다 챙긴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6,040억을 다시 재투자할 때 한국 컨소시엄 민간회사들도 같이 내라고 했는데 거부했다 그랬죠. 그 회사가 이런 회사들입니다. LS 니코 동재련. 구리를 재련하는 재련소입니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아시겠죠? 현대 하이스코 철강하는 데입니다. 일진 머티리얼 이거 다이아몬드 귀금속 하는 데. 대기업들이 네. 들어갈 때 네.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 회사들이 그냥 발 빼고 싶은데 자기도 내 집은 다 팔 테니까 주세요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죠. 이 투자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회사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손실 처리를 합니다. 이거 전부 날렸다고 봐요. 그거를 장부상에 이미 반영한 회사도 있고 반영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고. 아, 날렸다고 생각하네요. 다 날렸다고 보죠. 젖 같은 정권을 만나서 우리가 그냥 버렸다 돈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다가 뭐 밟았다 이런 거죠. 재수 되게 없네 이런 거죠. 야, 아니 젖 같은 정권이지 시발 이게. 교수님 앞에서 고매한 교수님 앞에서. 다음 볼까요? 아니 저 또 안 쓰세요?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터무니없는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게 생겼는데 이게 그러면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투자가 됐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죠. 우선 또 예. 볼레오 구리 강산에 투자한 주체가 누구냐? 아까 광물자원공사하고 네 개의 민간 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투자에 들어갔다 그랬죠. 예. 이걸 KBC라 그러는데 코리안 볼레오 코퍼레이션입니다. 아. 여기가 투자의 주체예요. 그러면 김신중 사장이 6,040억을 우리가 따앉겠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반드시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냐면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 근데 이 절차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회사들은 당신이 6,040억 더 내겠다고 하는데 이거 무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한 회사도 말을 못 합니다. 지금도 말 못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명박 정권이 서슬이 파랗게 살아있을 때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원외교 그 수많은 건에서 돈을 갖다 버리고 사기치고 있는데 누구도 그 반대하지 않고 누구도 양심선언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 네 개의 민간회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 그게 뭐냐면 추가 투자를 안 겠습니다는 게 있어요. 절대로 못한다고 버틴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 민간 주주회사 KBC의 승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결국 돈이 누구 돈으로 나가야 되죠? 광물자원공사가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죠? 그러면 광물자원공사에도 사장이 마음대로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회 열어야죠. 이사회 승인. 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캐나다로 날아가서 백계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 인수하겠어. 그래서 계약을 맺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불법입니다. 왜? 승인 안 받았거든요. 2011년부터 국감이나 국정조사나 아니면 언론에서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이거 문제 아니냐. 그래서 검찰 고발이 돼서 저 사람은 수사를 받기도 했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또 검사 칼이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해. 그래서 무죄 나왔죠. 그러니까 김신준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후 승인을 전제로 계약을 맺은 거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사후 승인을 하기 위한 이사회가 언제 열렸냐면은 저기 써있듯이 2012년 7월 27일 날 열렸습니다. 계약은 맺었다 치고요. 돈 보내는 건 승인이 나고 나서 보내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날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3시간쯤 전에 500만 달러를 보냅니다. 계약금입니다. 아마도. 지멋대로. 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이사회를 열고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습니까? 돈부터 맞습니까? 보내고 나서. 네. 용민아. 따라해보세요. 시브라이. 하실 줄 알면서. 아이, 어? 아, 나만 하면 좀 부끄러워요. 나중에 할게. 그러면 좋습니다. 자, 100보, 50보 100보 양보해서 정말 본래의 구리강산이 탐나서 좀 내가 무리해서 했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당신은 이게 돈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그보다 10배 이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돈 질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업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봤습니다. 처음에 볼레오 구리 강산에 투자했을 때 예상 수익률. 이게 5.36%였습니다. 5.3% 이 정도 수익률을 얻으려고 투자할 수 없을걸요? 내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내규가 뭐냐? 10.31%를 넘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못하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하러 광산을 사요? 5.36%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은행에다 갖다 놔도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왜 광산을 파냐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투자해서는 안 될 대상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치를 만들어냅니다. 사업 타당성 검사 보고서를 고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10.31%가 넘는 거로 나와요. 지난번에 하베스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보고서에서는 전혀 수익률이 없다고 했는데 메릴린치에서 어떻게 조작했는지 보고서가 이상한 보고서가 나와서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었느냐? 리스크가 별로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뭐로 알 수 있느냐? 민간 기업들은 한 푼도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 저도.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도 났을 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직전에 1879억 정도를 날려야 됩니다. 이게 아까워서 질른 걸까요? 그죠? 아니 그다음에. 1800억 아까워가지고 2조 5천억을 날려요? 네. 2조 7천억이었죠? 네. 이건 아닌 것 같죠? 네, 아닙니다. 두 번째, 사업성이 있었을까요? 아까 금방 설명했듯이 없었습니다. 사업성 꽝. 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생각해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의 정치적 환경입니다. 레임덕이 막 나타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1년에 국정감사에서 자원 개발 때문에 집중타를 맞습니다. 거기다 대고 아 우리 한 1800억 날리게 생겼네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감춘 건 아닐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뭘까. 이게 핵심입니다. 각자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뭐... 교수님 알려줘야지. 결정적으로 와가지고 자,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풀까요?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교수님 왜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왜 말을 못해 이명박이라고. 권력기 끝물에 네. 이명박이가 아 제대로 한번 땡겨야 되겠다. 그래서 판단해서 돌아가서 네. 저는 요 회사 있잖아요. 네. KBC를 설립하고 MNB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게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MNB라는 회사,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어디서 나갔다고 칩시다. 빠져나갔다 치면 바하마이닝이 엄청난 몇천억을 받았으니까 바하마이닝이 받아서 뒤로 빠져나가거나 MNB로 들어갔다가 돈이 날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크게 보자면. 또 하나 찾아보자면 채권단에서 못 받을 돈 4천억이 갔으니까 그중에 또 이 사람들이 나눠먹을 동기가 있고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선 첫 번째, 아까 미국 수출입은행이 자신이 물린 돈을 네가 떠안아라 했죠. 그렇죠? 자, 그 떠안았습니다. 자, 미국 수출입은행은 무슨 근거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받은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받죠, 상식선으로. 그렇죠. 안 받는다고 해도 안 받죠. 네. 강제할 방법이 없죠, 원래는. 그렇죠. 네.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네. 떠안잖아요. 비더미 회사의 빚을.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전락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2,790억짜리 회사에 6,000억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돼 있어야 되죠. 돈이 광산회사에 들어는 갔는데 실제로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잘 몰라요. 이거를 나는 채권단인 미국 수출입은행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 물린 돈도 해결해 줘. 안 해주면 폭로할 거야. 폭로한다 이거죠. 그리고 돈을 이렇게 그 현장에서는 해먹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인건비가 뭐 일당이 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급됐던 걸 보면 그 나라 사람 일당이 만 원이 아니라 뭐 20만 원이 지급된 거야. 20배가 넘게. 수천 명에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람을 썼어도 그 19만 원은 사라진 거잖아요. 장무상 쓴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인부가 20만 원 받았을 리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돈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을 해먹었단 말이죠. 그거를 채권단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채권단은 기본적으로 채권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도가 언제 날지 모르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미국 수출은행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게다가 걔들은 은행이잖아. 예.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자기들이 물린 돈 4,722억 원을 해결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니네가 그다음 문제 난 몰라 이런 거죠. 어떻게 떠넘길 수가 있었냐 이게 포인트다. 예. 그다음에 그 전으로 돌아가면 바하마이닝이 왜 갑자기 3천억 안 내면 우리 부도 낼 거야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 부도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뭘 믿고 얘는 땡깡을 부렸을까요? 돈이 들어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뭔가가 있는 거죠. 바하마이닝하고 뭐 어떤 사람하고 뭐 사람하고 뭔가가 있으면 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캐나다의 하베스트가 보통은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협상을 하면 할수록 가격을 올렸던 것처럼 그렇죠. 어떻게 살 줄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리 올려도 지난주 시간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리고 금액도 좀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2,790억짜리 회사가 우리 뭐 자금이 부족해서 더 이상 경영 못해 270억이 뭐 이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3,200억 없으면 난 못해. 그랬더니 또 6천억을 줘, 6천억을. 네. 이게 이상하죠? 야 똑같은 네. 패턴이네. 근데 그게 통한다는 거죠, 문제는. 네. 거의 이거 땡깡 수준인데 이거 다 통했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사실은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물장문공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고요? 자료가 네. 없다. 담당자들이?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땡깡을 부리는데도 돈을 줬으면 그렇게 돈을 줬을 만한 어떤 판단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볼레오에 이렇게 저렇게 물린 돈의 지금까지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2조 7,218억 원이 이게 실제로 계속 돈이 요거 말고 계속 돈이 추가로 더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아니에요. 이제 계속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돈이 계속 더 들어가요. 예, 요거를 썼던 건 2014년 6월 시점에 요 금액인데 2014년이에요? 예. 3년 전에 예. 몇 달 전에도 지급 보증으로 몇 천억 더 들어갔어요. 그 얘기 해드릴게요. 바로 다음에 2015년에 광물자원공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금을 수혈해달라. 그러면 볼레오를 정상 운영할 수 있다.
그 얘기 했었죠. 네. 돈만 더 주면서. 그래가지고 얼마를 줬냐면은 2억 달러를 더 보냅니다. 2억 달러요? 네, 2천억 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돈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이번에 다시 수혈을 해달라. 그러면 이번에는 이자도 갚을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3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안 됩니다. 올해 초에 1월 달에 다시 7,500만 달러를 더 넣습니다. 5억 7,500만 달러가 추가로 더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적자입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지들 말은 이렇게 해요. 7,500만 달러를 넣어달라고 하면서 한 말이 가관입니다. 지금 손 떼면 1조 8천억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돈 더 내놓으라고. 그런데 돈을 수혈해줘서 운영을 하면 결과적으로 5천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넣어줬느냐. 7,500만 달러를 넣어줬습니다. 5천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거 5천만 달러 회수 안 하고 그 7,500만 달러 안 넣으면 되는데 그냥. 그게 나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꽂은 빨대를 누군가 계속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사실은 진작에 털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반대로 해요? 거꾸로 보자면 누군가 빨아먹을 놈은 이거 빨대로 쭉쭉 빨게 계속 빨리네. 계속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니, 왜? 누구도 제지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있는데 감봉 정도 처분 받았죠? 이씨발 2조. 감봉 3개월. 감봉 3개월. 다예요 그게. 그게 다야. 그 김신종 사장은 무죄야 무죄. 그 검찰이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1심, 2심까지 갔습니다. 근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두 번 다 뭐? 이유는 이런 손해를 본 거는 사실이나 이 결정 과정에서는 잘못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팩트가. 아니, 어떤 대가리의 판사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자료가 부족한 거겠죠. 어떤 검사예요, 그럼? 중요한 내용을 이만큼 잘못했는데 기소를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강도인데 도둑으로 기소하는 거야. 그럼 도둑질을 안 했다. 강도짓 했다. 그럼 무죄네, 이거예요. 자원외교로 빼먹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해외 돈을 추적하기도 어렵고 국내에서 경영 판단이다, 투자 실패다라고 해버리면 검찰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범죄는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료가 없잖아, 자료가. 그래서 졸라게 이상해도 유죄를 때리기 어려운 거예요, 법정에서는. 자, 풀려나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놓치지 말고 쫓아가야 됩니다.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볼레오에 가서 뼈를 묻으세요. 광산이야 광산. 지금 그 저희 TF에서 이거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MB 해외 자원 개발 요 문제는 끝까지 쫓아갈 생각이에요. 네.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베스트하고 볼레오는 교수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하베스트 다스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볼레오가 진짜 문제인 건요. 다 그 지금까지 과정은 다 지나간 거라고 생각합시다. 광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100년 전부터 개발된 광구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놈이 다 한 번씩 파봤어요. 근데 문제는 비어 있거나 다시 메워진 부분을 다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산에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이걸 피하면서 구리를 파내야 되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스노던 보고서라고 광물 컨설팅 업체예요. 호주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채산성 없다. 두 번째, 니네들은 22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14년밖에 안 남았다, 그나마. 이거 2031년에 그 멕시코 정부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영원히 우리 거 아니에요. 아, 이만큼 부었는데도 우리 게 아니에요, 또 영원히? 예, 원래 강사는 그렇습니다. 14년 만에 돌려줘야 돼, 다. 네. 요거 범인 꼭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자원공사 캐나다나 볼레오 같이 극악무도한 케이스도 물론 잡아야 되겠지만 작은 건이라도 하나 범인을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 책임졌던 사람들 그 도장 찍고 실행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감옥 가야죠. 우리 피 같은 몇 조를 갖다 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성과급 받고 승진하고 그랬어요. 광물자원공사는 만약 이 민간 회사였으면 부도가 10번 났죠. 네. 옛날에 없어졌어요. 예. 부도가 나도 지금 10번 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살아있느냐? 정부가 다 보증하기 때문이에요. 공사라서 그런 거죠. 공사라서. 네, 공사니까. 바로 그랬기 때문에 공사를 노린 거예요. 네. 꽂아 놓는 순간부터 계속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공사를 노린 거지. 부도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상 공사는 수익이 나는 일만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저런 데다 다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아, 그 누가 먹었을 텐데, 씨발. 그죠? 어, 나는 당연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누구가 MB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어. 씨발. 자, 이제 마무리. 정수가 처음으로 네. 넘어갔어. 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 도저히.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 의혹을 밝히지 못하면 다시 나쁜 정보가 들어서면 다시 이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했거든. 네. 이게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영리하게 그렇죠.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감옥도 아무도 안 가. 돈은 날라가도 아무도 찾아내지도 못해. 계속 나가. 계속 나가. 한번 꽂아놓으면 공사니까 망하지 않게 하려고 정보가 계속 넣어줘. 얼마나 좋아. 한번 꽂아놓으면. 이 좋은 사업을 왜 안 해요?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고 어? 그냥 뭐 파는 척만 해도 돈이 나오는데. 볼레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부가 바뀌면서 자기들 전부 다시 출국당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부 철수할 거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잖아요. 게다가 돈이 더 들어와. 예. 교수님, 지금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누구예요? 박근혜 때 바뀌었죠? 예, 말년에. 박근혜 때 사람이 아직도 하고 있죠? 예. 아, 씨발. 자, 열 받고 끝내는 게 요 시간의 목표예요. 다행히 TF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접하지 못했던 자료를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스베이다를 하는 한 요 자원 부분을 고정으로 해서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의 분들도 내가 이런 열받는 걸 발견해서 원래 자원 외교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하다가 막 열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내 돈도 아닌데 막 열받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순간 거기 빠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런 케이스죠? 맞습니다. 아, 열받아. 열받아 죽겠어요 교수님. 교수님 탈모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나기 유 샴푸를 적극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열 받은 채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